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에 끊임없이 자기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을 발견하게 된 게 그게 뭐냐면 대적이요, 원수.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 주위에 끊임없이 있는 것이 원수였어요. 대적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그 1절부터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날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원수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고무줄 노래도 고무줄 가루 자르는, 아, 여러분은 그런 세대가 아니구나. 뭔 말인지 모르겠구나. 아, 자꾸 여러분의, 그 뭐죠, 그러면 SNS나 이런 데 카톡방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나빠요, 이런 거나 누르고 그런 사람들이 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 참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은 원수들이요,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게 있는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원수들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인 반응을 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원수를 극복했기 때문에 왕보다도 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의 크기가 또 원수의 종류가 나의 나됨을 규정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인생에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과연 내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원수의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원수를 대적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 하는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를 전사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전사로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이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강한 용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원수를 굴복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띠우신 거예요. 근데 능력으로 띠를 띠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왜 그래요? 이는 주께서 내게 뭐하게 하려고요? 전쟁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싸움꾼 만들려는 거예요? 싸움 개나 싸움 닭으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싸움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삶의 현장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땅은 안식처가 아니고요, 아주 긴장감 가운데 끊임없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자기 생명을 사수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전쟁터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탄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진행 중이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빛과 어둠의 충돌이고요. 만약 우리 자신에게로 본다면은 영과 육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삶의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의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물리적인 싸움인 것 같고 인간관계 문제인 것 같지만 어두운 사탄이 우리를 영원히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렇게 흡수되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어떤 올무 안에 우리를 묶어놓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사탄의 노예가 돼서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인생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정면으로 전쟁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것을 거슬려서 그 사탄의 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세우는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전사로 쓰임받을 것이냐의 문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하려고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인생 다 망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삶의 현실에서 끊임없는 대적자들이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원수와 대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요, 능력으로 띠띠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강한 용사로, 거룩한 전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여기가 그냥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편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세력의 충돌 속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를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정말 고대 근동의 그 사회 속에 있는 악으로부터 그 민족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다윗을 용사처럼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그렇게 전쟁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쓰실 때는요, 능력으로 반드시 띠띠운다는 표현처럼 사명을 줄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도 주셔요. 힘을 더하여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게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써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손에서 그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은 노인 한 사람 80세 모세와 바로의 군대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더구나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자포자기한 사람이에요. 40세부터 80세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냥 그럭저럭 소일하면서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자기 재산도 모으지 않았어요. 그냥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전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주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난 나이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할 겁니다. 내 자신도 내가 한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시죠. 열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셔서
전쟁에 능한 용사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띠를 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 모세에 대한 인생을 요약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사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띄워서 우리를 거룩한 전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고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이 뭐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막 자녀들을 불태워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전 제사라는 것 자체가 음란 행위이고 너무너무나 타락하고 악한 사탄의 그런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될 때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곳에 들여보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문화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는 거죠. 그 여호수아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전쟁하게 하시려고 할 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투입을 할 때 전쟁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를 띄우는데 여호수아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운 건 뭐예요?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의 띠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 거죠. 다윗이 늘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을 생각해보세요. 삼손이라는 나시린에게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임해가지고요 용사 중에 용사가 되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철병거를 가진 사람을 천명을 쳐죽일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버리고 참혹한 노예같이 지내야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사로 삼손을 전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 거예요. 능력으로 띠를 띄워서 삼손이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쓰임받다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죠.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소진할 때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삼손은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인간은 가장 강하고 멋있고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 자신의 향락과 부유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100% 사탄의 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잠시 동안 성공한 것 같고 유명해진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국 능력으로 띄워주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권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잖아요. 밤새껏 헛구물질을 할 만큼 무능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권능을 더하셔서 심지어 귀신까지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로 바꾸신 거예요.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내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 직업의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면 그것은 즉시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내가 속한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친구들과 관계에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소년 다윗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워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한 것처럼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띠 띄워져 있냐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냐고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탄의 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사로 만드시는구나.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 띄우시는구나. 계속해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동일한 이야기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능력으로 띠띠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띠띠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코 여러분이 그냥 안이하게 소시민적으로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려,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노예가 되느냐 승리자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하세요. 다윗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끊임없는 대적자들에게 노예가 될 것이냐 그들을 진멸할 것이냐, 그래서 전사 같은 이미지로 자기의 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이 38절 39절에 나와있죠.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승리자, 전사로서의 강한 승리자의 이미지가 다윗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원수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던 거죠. 두 번째, 능력으로 띠띠우시고 하나님의 전사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 왜 원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허점을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수의 허점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41절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띄워진다고 해도요, 실제 현실의 현장 속의 세상을 접하면요 굉장히 위축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요, 너무 기술이 뛰어나고요, 너무 문화가 찬란하고요, 그들의 아주 뭐 그 무장한 상태를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그냥 뭐 순수하다고 할까요?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할까? 마치 골리앗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세상에 도전이 거세요. 너희들 중에 나와 견딜 자 있으면 나와보라 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온몸이 갑옷으로 둘러져 있어요. 놋갑옷으로, 심지어 각반까지 다 놋으로 뭉쳐져 있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보호하는 방패된 소년들이 앞에 다 막고 있고요. 공격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에 골리앗의 약점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다 가려져 있는데 이마가 보이네. 그 이마라는 허점이 보이니까 그냥 돌멩이 던져서 한 방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면요, 신기하게 나가서 싸우게 하신 하나님이 적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적이 잘못 생각을 하든 작전을 잘 짜든 못 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요 상황을 통해서 적이 등을 나한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위험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게 만드시는데, 다윗이 경험한 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울왕의 군사가 다윗이 숨어있는 지역이 이제 신고가 되니까 막 그냥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잡히게 생기니까 일단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광야의 굴 속으로. 그러면 사울왕의 군사가 와서 제일 먼저 어디를 수색하겠어요? 굴 속부터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황량한 광야에 뭐 굴이 하나 뚫려져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을 수색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울 왕이요 막 볼일이 보고 싶어서 못 참게 돼요. 관략근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들판에 어디서 볼일을 볼 수 없으니까 급하게 군사들 좀 떨어지라 그러고는 혼자서 굴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안에 누가 있는지도 보지 않고 다윗 일행이 지금 숨어 있는데 거기서 옷을 다 벗고 엉덩이를 뒤로 향하고 바깥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보세요, 거기를 수색해 들어갔으면 정말 도가내던 쥐처럼 다윗이 꼼짝 못하게 될 텐데 오히려 원수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보세요, 당신의 원수를, 목숨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지금 죽일 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위기해야 되는데 원수가 위기가 되죠. 하나님이요, 아무리 원수가 뭐 전력이 뛰어나고 굉장해도 등을 향하게 하면요, 허점을 만들어버리시면 방법이 없어요. 생리현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등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대상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완고합니다. 공격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 같은, 전쟁의 신 같은 그런 존재죠. 여러분, 트로이 전쟁사에 보면은 아킬레스가 얼마나 날렵하고 강력한지요, 도저히 뭐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허점이 있죠. 어디예요? 아킬레스 건이죠.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왜 그래요? 그 엄마가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스틱스 강에다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담궜는데 이 발목을 잡고 당기는 바람에 발목 여기 뒷줄만 안 담궈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정확하게 거기에 맞아버리니까 그 천하의 불사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등을 향하게 하면요, 그 허점을 드러나게 하면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요. 예를 들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나오는데 하만이라는 외국 총리 대신이 정권을 쥐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왕의 조서를 얻고 어인을 찍고 공포를 하게 되죠. 그럼 모르드게가 미워서 죽겠는가 하만은.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왕이 하만을 급하게 불러요. 왕이 갑자기 하만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왕이 어떤 사람을 지극히 높이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총리 대신 내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하만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자기 외에는. 그래서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고는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호를 쥐게 하고 왕의 버금수에 최고의 수레를 하사한 다음에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이와 같은 사람을 왕이 이렇게 높이신다 하면서 소리 지르게 한 바퀴 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 정말 똑똑하다. 그러면 네가 문지기인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왕복을 입히고 버금수 태우면 네가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날 밤에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서를 읽다 보니까 문지기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던 사람들의 그 비밀을 알고 일러줬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고 산 걸 안 거예요. 나중에 서기에게 물어보니까 아무 보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총리 대신을 불러갖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보상할까를 이야기하게 한 거 물어봤더니 이 멍청한 하만은 자기는 꾀를 냈지만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 그렇게 미운 모르드게를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권력이 있어도요 생각이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모르드게를 너무 미워갖고 죽여도 그냥 죽여서는 안 돼서 해갖고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다 죽일 때 모르드게는 제일 높이 매달아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누가 매달려요? 모르드게가 매달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세상과 대적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허점이 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기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전쟁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의 등을 향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우겨 싸려고 해도 우리는 싸이지 않아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한 것 같아도 답답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 같아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등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 보세요. 사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자기 세상에 올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과 또 관원들과 제사장,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동원해갖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자신의 허점을 하나님께 노출한 것이 돼요. 왜요? 사탄이 가장 강력한 인류를 지배하는 무기는 뭐냐면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꼼짝 못하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인류를 가장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것이 사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되면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량하는 엄청난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을 협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죄 문제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완전히 씻어져 버린 거예요. 또 인간을 협박할 수 있는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의 허점을 주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세상이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하나님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래야 돼요. 저도 세상을 보면 너무나 굉장한 것 같은데 세상의 과학, 철학, 문학들 잘 보면요 허점이 뻥뻥뻥뻥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얼마든지 논쟁에서 이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주님께서 대적의 등을 내게 향하게 하세요. 허점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수의 도움 요청을 차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수의 도움 요청을 차단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42절에 보면 아주 특별히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나와있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원수가 허점을 드러내면 거의 승리한 것 같지요.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만약 제3자가 개입이 돼버리면 탄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적과의 승리에서 완벽하게 이기려면 대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대적 주위에 대적을 도우려는 손길들을 다 끊어놔야 돼요. 주위에 있는 대적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에게 도와줄 마음을 못 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킬 때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원수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건너뛰어서 그 주변 국가의 외교를 단단히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겨도 쳐들어와서 모든 걸 뒤집어 놓으니까요. 그럼 다윗이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이상하게 자기와 싸우는 대적자들의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지 않고 다윗의 요청에만 응답하고 다윗을 도와주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인생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다윗은 너무나 약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모든 군사가 다윗 한 소년을 잡아 죽이려고 다닐 때는요, 이건 상대가 안 돼요. 다윗은요,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실세는 사울 왕이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요나단 왕자를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반역자로 놔줬다고. 그 정도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삶의 현장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언약까지 세우시면서 다윗이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고 다윗이 기도하면 당장에 달려와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다윗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외면을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완벽한 승리죠.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깨달은 놀라운 것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하나님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스스로 강하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강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도움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아사 왕이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훌륭한 그 믿음의 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사 왕이 아주 전쟁에 나가서 100만 대군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58만 가지고 아주 위기의 순간이 있죠. 에티오피아 예, 군대와 아마 싸워야 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아사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신앙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런 이야기예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힘의 흐름을, 그 기류를 잘 파악하고 있는 왕의 지혜를 잘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세계의 힘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강한 자와 강한 자가 싸울 때는요, 양쪽에 각각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청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대결할 때는요, 미국 편 드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 편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싸울 때도 신기하게요, 강한 나라들이 이쪽 드는 편 드는 사람도 이쪽 드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북한과 우리나라가 싸운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운다 하면은, 그죠? 뭐 중국은 북한 편을 들고 미국은 우리 편을 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강한 자와 약한 자와 싸울 때는요, 세상은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나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대부분 미래가 뻔히 보이는 강한 자의 편을 씁니다. 망할 자, 약한 자, 힘없는 자에 썼다가 함께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사가 생각한 건 뭐냐면, 가면 보니까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하나님은 오히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돕는 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늘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밑바닥일 때, 가장 비참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자가 되셔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자기가 강한 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인가를 잘 보세요. 성경 전체 원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성민이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비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했냐, 그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많고 만민 중에서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가장 적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때요? 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택하는 대상은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훌륭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냐면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보통 강한 자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셔. 그리고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여러분 이 원리가 똑같아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가장 미천하고 도망다니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왕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고 기뻐하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다윗과 언약을 지켜서 그를 위대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원리가요 정말 그런가?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신약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 많은 제사장과 왕과 권력자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어부들과 죄인들을 택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로 움직이시는 그 방향이 뭐냐, 그거는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 없는 자들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강한 자를 약한 자들 들어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지고 힘 있는 자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다 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고마워요? 자기 스스로 강하고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다음부터 교회 안 와야겠다.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네. 근데 스스로 나는 너무나 약하고 실패자이고 나는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겠죠. 그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강하고 지혜 있고 힘 있다고 그렇게 미워하시면 되나? 약한 것들만 사랑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높여주고 강하게 훌륭하게 해줬는데도 마음이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이제는 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즉시로 그 사람도 내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자기를 낮춰야 돼요. 왕이면서도 백성의 가장 미천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조화리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여기고 가장 미천한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한 자로 알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을 낮추시고 낮은 웅덩이를 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높여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춰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작심을 하고 오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참 미안해요. 제가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긴 설교를 듣고 교회를 온다는 것은 거의 고문당하러 오는 거나 똑같을 텐데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엄청나게 생략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한 구절 아주 중요한 말씀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폐인이 돼요. 근데 자신은 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디베레 바닷가에 도망가서 나는 물고기나 잡겠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날 사랑하느냐 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고 일감을 맡기셔요.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특별한 말씀 하나 해주시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특이한 본문인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 능력을 띠띠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도 나는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죠? 젊어서 스스로 자기가 띠띠우고 자기 힘으로 분발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늙어서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별짓 다 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더 희망이 없다 생각할 때 항복하고 손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시니까 그가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놀라운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인생 내내요, 대적자가 없는 공간은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착하든 악하든 끊임없는 이 대적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텐데 그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전사로 부르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띠띠워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또 아무리 원수가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셔서 분명히 아킬레스 건 같은 걸 보여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쌀 때.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내 자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정체성을 새롭게 하세요. 다시 도전자가 되세요. 전쟁의 패잔병이 되지 말고 사탄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인생의 향락을 즐기다가 참혹하게 버림받지 마시고 시대를 구원하고 사탄의 손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전사들로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멋지게 도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건 저런 거 여기저기에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웠지만 그것을 잘 원수를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띠를 띄우게 하시고 내가 용사처럼 거듭나게 해주시고 원수의 강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허점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뼈아픈 현실이 감당하기 힘든 대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도전하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결코 향락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인생을 탕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용사처럼 강하게 해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동할 때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 다시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사처럼 용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내게 뜰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도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무리 원수가 강하여도 그 속에 있는 약점과 허상과 그들의 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전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 믿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용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능력으로 띄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사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